눈이 많이 나빠요. 저요? 아니요, 눈이 나쁘진 않는데 지금 눈이 안 좋아서 병원을 다니고 있어요. 그죠? 눈이 안 보여요. 자꾸 언니랑 마주 앉으니까 눈이 안 보여. 이 글자가 하나도 안 보여. 이 뭐라 해야 되지? 뭐 부옇게. 우와, 이게 이렇게 안 보일 수가 있나? 자, 일단 목이 메인다. 내가 내 사주를 바라보면, 네. 언니 거부터 얘기를 해줄게요. 네. 내 사주를 바라보면 중팔자예요. 그러니까 외로운 사주. 내가 혼자서 뭔가 내 자식이 있다면 내 자식에게 물을 주듯이 비옥한 토양에다가 내가 물을 줘서, 어쨌든 뭐 메마른 땅에 내가 물을 줘서 여기에서 뭔가 가꾸고 살아갈 수 있게끔 내가 이 태양이 돼주고 비가 되어주고, 어?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사주라. 그리고 아까 얘기 제가 시작 전에 얘기했듯이 정집을 이렇게 다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오래전에 다녀본 적 있어요. 예전에? 네. 그러면 내가 줄력이 이렇게 빌었던 줄력이 있다. 어쨌든 내 집안 가중이 어째 보면요, 단지를 모셨다는 아닌데 어쨌든 성주 이런 것들을 모셔가지고, 그러니까 대우를 하고 살아갔어. 저희 친정에서 아니면 시댁에서. 친정이든 시댁이든 이렇게 대우를 하고 살아를 가셨거든. 근데 어느 순간 뭔가 따가리를 덮은 것처럼 덮어놓고 있다 보니까 귀를 닫고 눈을 감고, 누군가가 얘기를 해라, 너네들은 얘기를 해라, 나는 모르겠다. 모르쇠로 일관하고 살아오다 보니 내 집안 가중이 딸 성씨가 어떻게 되죠? 신씨요. 신씨? 네. 이 집안 가중도 그렇고 이 집안 가중도 그렇고 다 그냥 내가 눈 감고 살아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 집안 가중이 혼란이 올 수밖에 없고 파탄이 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조상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나쁘게 하려고 시작이 됐던 게 아닌데 너무 나몰라라 하고 살아를 와서 그 운기들을 내가 제대로 받아 먹을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먼저 얘기가 나와요. 네. 왜 본인은 어디가 됐든 내가 부처님 앞이 됐든 하나님 앞이 됐든 뭐 교회가 됐든 아무튼 많이 빌어가야 되는 사주야. 여기 이런 곳에 들어서 내가 내 집안 가중을 밝히고 닦아가고 좀 누지고 처진 조상이 많다 이런 것보다는 뭐라 해야 되지? 이 자꾸 올려보내서 그 기운들을 받을 수 있게끔 자꾸 올려줘야 되는데 이 떠도는 영가들이 너무 많아요. 뭔지 모르겠어. 엄청나게 정신없는 떠도는 영가들이 되게 많다. 그러니까 험하게 갔다, 모호하게 갔다 이런 것보다 돌아가시고 나면 돌아가신 걸로 그냥 그게 끝. 제사 지낸다.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 끝. 이런 식으로 의무적인 그런 마음들, 마음에서 우러나서 내가 물 한 그릇을 떠놓는 것이 아니다 소리가 나. 응? 말을 하셔. 네. 좀 생각을 좀 하느라고. 생각을 해보고 말을 하셔요. 네.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자꾸 소통이 돼야 돼.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제사를 저희 어머니가 모시고 계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사를 어느 순간 이제 아버지가 설 지나고 바로 돌아가셨는데 저희 추석 때만 이거 차례 같은 걸 지내고 그냥 제사 그때는 설에는 아예 상을 안 차리고 제사만 지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설 차례는 어쨌든 대대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분들까지 제를 지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위패 바꿔가면서 네. 그렇게 내 위 아버지만 챙길 게 아니라 그 위에 조상들 제사도 다 엎어먹은 거야.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저희 제사를 모실 분이 없어가지고 절에다 모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다 그냥 기닫고 그냥 의식적, 의례적으로 그냥 이건 해야 된다는 의무
가 주어져서 그냥 하는 거지. 내 마음에서 우러나가지고, 아이고, 내, 우리 기일이는 제사를 하쳤다 하더라도, 네. 어? 그때 그런 그것들을 정성스럽게 지낸다 소리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래 놓고 뭐 내가 잘 살기를 원하는 소리가 난다. 네. 어?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왜 신가물이 있다? 뭐, 어쨌든 가물이라고 해서 우리처럼 이렇게 신을 내림받고 가야 되는 그거는 아니에요. 네. 그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뭔가 통신될 수 있는 주파수가 어느 정도는 내가 있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제가 빌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빌어줘야 된다는 네가 그냥 딱 빌어야 된다 이걸 정한 건 아니지만 네. 맑게 알아듣 주파수를 보냈을 때 저쪽 세계에서 주파수를 보냈을 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한테 어쨌든 보낼 거 아니야. 네. 가물이 있는 사람들한테 보낸단 말이야. 네. 근데 본인한테 알려주는데 내가 나는 멍청이요. 나는 몰라요. 기답던 거야 솔직하게. 네. 어? 네가 이렇게 해야 알 것 같나 해가지고 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알 것 같나 해서 이렇게도 건드려보고 했거든. 네. 근데 본인들이 본인들 못 살고 뭐 어렵게 만들려고 조상들이 와서 너를 건드는 게 아니라 네. 어? 그게 아니고 그냥 좀 알아들으라고 한 거야. 네. 계속 빌어달라. 계속 비는 거는 그냥 본인네들 잘 살려고 비는 거야. 사실은 맞잖아. 그렇겠죠. 어. 네. 이분들이 어쨌든 기운을 주려면 어쨌든 이분들을 올려줘야 될 거 아이가. 네. 그 올려준 거를 계속 뭐 구태라 뭐라가 아니라 마음속으로라도 어? 많은 기도를 해주거나 그런 걸 해라라는 얘기야. 네. 어. 알겠죠? 네. 앞으로 꼭 내가 어디 가서 구슬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천도시키세요. 이게 아닙니다. 네. 그게 아니라 어쨌든 내 집안 가중에 내가 제사라도 똑바로 하나라도 잘 지내면 배고픈 조상들은 없을 거 아닌가 봐요. 그렇죠. 그죠? 네. 아니할 게 없죠. 응. 근데 지금 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반성의 의미도 있어야 되는 거야. 어, 아, 이걸 안 해서 그랬구나라는 그거를 찾았죠. 어느 부분에서는 이해가 되죠. 네. 어.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바꿔야 된다는 걸 알겠죠? 네. 어, 제사 똑바로 지내세요. 지낼 것 같으면 아버지 거를 뭐 아버지 거 한 번 더 차린다고 뭐 그 뭐 어디 털라나. 근데 저희는 딸밖에 둘밖에 없으니까 다들 출가를 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어머니가 좀 힘에 부치셔가지고 제사를. 그러면 가서 도와줘도 되잖아. 딸이라는 핑계는 말도 아닌 거잖아. 우리 집도 딸 둘이에요. 근데 우리 집안 제사가 있다 하면 우리가 가서 해요. 근데 저희는 부모들 뭐 다 하기는 하겠지만 저희는 저희 제사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래도 어쨌든 아버지 제사든 네. 설 차례든 추석이든 뭐 할 거 아닌가 봐요. 제대로 하겠습니다. 어, 네. 그걸 똑바로 하라는 네. 얘기예요. 그래야 어, 본인이 가서 좀 해주면 될까 아이가. 엄마 집이 어딘데 진정이 가까워요. 근데 코도 하면 한 발자국인데. 네, 알겠습니다. 어, 그거라도 똑바로 해라라는 거지. 네. 그래야 본인이 잘 살고 본인 자식들이 잘 살아요. 내가 내 대주가 없어야 되는 게 맞아요. 아, 네. 빨리 파탄이 나야 돼요. 본인이 어, 박복하거든 사실. 그래서 되게 지금까지 힘들었을 거야 언니. 그렇죠. 어, 혼자서. 아, 나는 왜 이렇게 세상 복이 없노? 그런 생각 해본 적 있는데 같이 살면서도 힘들었죠. 같이 살면서 힘들었기 때문에 이혼 잘했다 생각 버린 거죠. 버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버림받았다. 아니요. 저는 버렸습니다. 너무 그렇게 마음먹으면 마음 편할 거예요. 언니야. 너무 엉망이어서 버렸어요. 그냥 5년. 나오기는 그냥 나오긴 한 5, 6년 전에 나왔는데 실제로 정리된 거는 한 1, 2년 전이니까. 1년 전이니까. 모든 조금 반 거. 미안해요. 어, 대주님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그래도 네. 애들 아빠인데. 반 미치강이? 네.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못 당할 거는 다 당하고 나왔으니까 어차피. 반 미치강이. 그러니까 내가 뭐 좋다고 이렇게 그걸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 참고 살아온 것도 용해요. 혼자 결혼도 늦게 했었어야 되고. 네. 그런 말은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우겨서 결혼을 했죠. 우겨서 한 3년. 이빨전 네가 박아먹은 거지. 그렇죠. 그래서 반성하면서 살았죠. 애들 있으니까 참고 살았고.
그렇게 하다 도저히 못 이겨서 그냥 각자 찢어지고 서류 정리 안 상태로 있다가 우기고 살다가 저는 계속 하자했고 그 사람은 우기고 살다가 자기가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손을 놔버렸죠 이제. 근데 이 대준이 다른 사람 있어? 없을 겁니다. 아마 지 살기도 힘들어서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자기 혼자 목구멍까지 차기도 힘들어요. 그건 언니 생각해. 알고는 있나? 뭘요? 이 연락하고 지내나? 돈을 애들 양육비라고 좀 돈 주다가 자기 힘들어지면 돈 탁 끊어버리고 지금 한 6개월째 연락 없어요. 잘 살아도 안 보내는 것도 천지다. 근데 어차피 여관방에 살고 있어서 별로 그런 게 없을 겁니다. 달빠내고 살고 있어서. 여기가 솔직하게 얘기하지. 내가 아까 언니 제일 처음에 했던 말 기억나요? 중팔장. 네. 비구니? 네. 그럼 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비구니 스님이 되면 뭐 좀 그런 것도 힘들다 소리는 하던데 뭐 저쪽을 그거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혼자 고독히 뭔가 많이 돌을 많이 닦아야 되는 사람이거든 언니가.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베풀어주고 보듬어주고 해야 돼. 중팔장 부처님 발자. 그럼 앞으로 제가 잘 살 일은 없나요? 저를 위해서 잘 살 일은? 그것도 언니 욕심이야. 아, 그래요? 언니 그릇은 언니 그릇대로 정해져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욕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야. 언니가 욕을 하지는 않는데 그냥 뭐라 해야 되지? 뭐 말로 표현이 안 된다 언니야. 그리고 언니 지금 사방이 너무 꽉꽉 막혀있다. 미안. 아니 괜찮습니다. 너무 꽉꽉 막혀있으니까 답답한 마음이 많을 거야. 사실 지금. 그렇죠.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언니야. 지나가고 뭐 하고 다 필요 없고 내 수중에 내 자식이랑 살아가면서 내 고집 조금 내리시고요. 언니 고집도 없잖아. 보통 고집이 아니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내 고집을 좀 내리셔야 내 자식하고 부딪힐 수도 안 부딪혀요. 엄마 눈에 그냥 그게 아니면은 무조건 아니라고 뭐라 하니까 지금 둘째 아이 같은 경우도 언니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얘는 얘대로의 생각이 있고 어리지만 지만의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네. 들어줄 생각을 안 한다 언니야. 언니 의견만 언니가 답을 정해놓고 이 아이한테 들어주고 그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아이의 의견을 내가 존중해서 먼저 가지는 않아요. 네. 맞죠? 네. 그러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부모로서... 부모로서가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그럼 바뀌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부모라고 내가 내 권리를 막 이렇게 그거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네. 내가 언니를 딱 바라보면 야, 내가 부모니까 이게 그래, 봐봐.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이 길로 가고 있으면 그 길이 아니야 이 길로 와 라고 말해주는 거는 맞아. 네. 그거는 맞는데 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얘는 그냥 다 그냥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엄마라고 생각을 하거든. 얘 보통 머리 아니거든요. 얘 머리 좋은 아이예요. 원래. 그래요? 머리 때문일까요? 아니. 막히고 있어서. 뭐 말만 하면 나 때문인가 라고 생각도 하지 말고 네. 근데 곧 바뀌어야 될 부분은 그거예요. 아까 하나하나 제자 솔루션 제공하자면 언니한테 얘기를 하자면 제사 잘 지내라. 네. 그 다음에 내 고집대로 다 아이들한테 답 내려놓고 얘기하지 마라. 아, 네. 그거다. 네, 알겠습니다. 언니만의 그거를 다 가지고 답 내려놓고 얘기를 하니까 얘네들은 이걸 해야 된다는 그 어릴 때부터 강박 이 틀에 갇혀버렸다고 생각을 하거든. 네. 그래서 얘는 지금 그 틀에서 자꾸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아싸리 언니나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틀 안에서 살자 하면 사라져요. 맞아요. 근데 이 아이는요, 뛰쳐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얘가 닭이야. 양이야. 그러면, 그냥 우리 안에, 말이라 치자. 동물로 쳐서 미안한데, 말이면,
우리가 그냥 딱 틀 안에 갇혀 있는 그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그런 동물이 아니라 방목되어서 지가 자연에 자꾸 뛰어쳐 다니고 그렇게 해야 되는 아이거든. 네, 그런 근데 그걸 가두려고 하니까 얘가 터져 나가지. 그런데다가 사춘기까지 와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안 그냥. 응? 그죠, 반항을 하겠죠. 어, 들이대지. 얘 같은 경우는 들이댄다. 맞아요. 나중에는 엄마랑 살기 싫어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집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을 빨리 해가지고 오히려 사람을 잘못 만나버려요. 네. 빨리 시집을 가버리면 엄마 팔자 그대로 닮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엄마가 만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부모의 자리라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언니 이 아이랑 부딪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너무 내 방식대로 키웠구나라고 생각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조금 바뀌어서 이 아이에게 접근을 하세요. 네, 좀 드러나 보세요. 예, 좀 더 노력해 볼게요. 어. 노력 안 할 것 같다. 고집이 있어서. 그쵸? 저요? 아니요. 저 목숨 많이 바뀌었어요. 얘하고 너무 많이 부딪히면서. 바뀌었다는 것도 거짓말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난 보여서 그래. 아, 우리 동자님께서 그래요. 동자님께서 네. 하시는 말씀이 네. 애들의 입장에서 엄마가 말을 하지 않는데 한 번쯤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애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좀 이야기를 하고 다가가 보세요. 네. 그러면 부딪히는 게 없어질 거예요. 그게 제일 먼저 걱정이고 그다음에 그 우리 큰아이 같은 경우는 그 하고자 하는 거 해서 그쪽으로 밀고 나가면 됩니다. 얘가 하고자 하는 게 이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로 가세요. 뾰족한 거 잡고 가야 돼요. 그래요? 네. 공부를 더 해서 의사 가운을 입히고 싶기는 한데 거기까지는 못 미칠 수도 있어요. 자기네도 그 끝까지 갈 생각이 없더라고요. 낙담을 많이 하거든요. 네. 지가 지 그게 이게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부터 이걸로 도전을 만약에 목표를 잡았더라면 얘는 가요. 네. 얘는 가는데 지가 목표를 낮게 낮춰서 가거든. 네, 맞습니다. 항상 그렇게 보더라고요. 자기가 못 낮더라고. 그게 엄마를 닮았다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죠. 어느 선까지만 딱 하고 더 이상은 도전을 안 해보려는 그게. 그 겁이 많아서 그 엄마의 성향이 겁이 많아. 딱 그 요까지 이렇게 하거든. 요까지만 딱 생각을 하고 그 더 이상 선 넘을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보고 자라면서 자아 형성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더욱이 그렇게 되기 이전에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거를 목표를 삼아서 해봐도 해보고 실패를 하더라도 해보고 싶은 건 해봐라 원 없이라고. 근데 그 뒷바라지를 금전이 없어서 뭐 없어서 아니 그거는 있잖아. 지가 하고자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제사만 잘 지내도 그 윗대에서 받쳐주는 게 네. 자, 엎어놓고 덮어놓고 기닫고 눈 감고 살다 보니 이 지경까지 왔어. 그지?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러면은 어쨌든 뭐 신따까리를 열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한 거는 조금 기본적인 예우를 막 갖춰서 하고 나면 뭔가 변화는 주실 거예요. 우리 할머니는 그래. 네. 제사만이라도 똑바로 함 지내보제. 그러면은 너그 아들이 잘 된겠네. 생각 제가 지금 눈이 안 좋은데 혹시 제가 눈에 칼을 댈 일은 있나요 몸에? 이거 치료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진짜 앞에 안 보일 정도로거든요. 이게 뭔가 가만히 놔두면 언니가 눈을 이렇게 완전히 가리는 거죠. 진짜 눈을 뜨고 있는데 이 앞이 희미하게 막 뭘 해야 되지 글자가 막 그렇게 보였거든. 근데 제가 올해 몸에 칼을 댈 일이 있나요? 제가 그 병원에서는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우기면서 지금 다른 쪽을 좀 알아보고 있거든요. 병원은 조금 큰 데로 가세요. 칼 댈 일은 있어요. 아, 네. 칼 댈 일이라고 해서 크게 뭐 일이 네, 아니라 시술인데 부산에서 낫는다 해서 지금 서울 쪽을 알아보고 있거든요. 이게 못 된다 해서 그거를 좀 금전이 나가야 되는 것도 있고요. 간에 이렇게 내가 뭔가
조금 왔다 갔다 해야 될 일이 있기는 해요. 간이라는 네. 건 병원도 간이에요. 네. 간제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네. 근데 여기는 간제라기보다는 뭔가 간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뭔가 뾰족한 게 보이는 거는 내가 주사 맞을 일, 건강 이런 것들을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 응? 네. 돈을 쫓아가지 마세요. 사람을 먼저 붙일 생각을 하세요. 내 고리타분한 생각, 조금 내 고리타분한 그거 성향 그걸 조금 내리셔야 돼요, 본인은. 그래야 본인이 좀 마음 편해요. 네, 알겠습니다. 답답한 마음밖에 안 들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신도잖아? 되게 욕먹을 거야. 아, 그 정도입니까? 네. 우리 집에 그런 분 한 분이 있어. 네. 저한테 늘상 욕어도 먹어요. 앉으면 울거든요. 앉으면 울어요. 여기 앉으면 우는데 자기가 잘 살고 싶은 마음에 눈물을 흘리고 울고 하거든? 네. 알아. 다 잘 살고 싶어 하고 행복하고 싶어 하지. 안 그래요? 그렇겠죠. 근데 바뀌는 거 없이 답답해요, 선생님. 안 바뀌어요, 선생님. 그건 아니거든. 그렇겠죠. 본인 고집 있어요. 엄청나요. 응? 네. 저는 꺾었다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더 내려야 돼요. 아, 더 내려야 본인, 돼요? 본인 자신. 그냥 그런 것들이 안 보일 때까지. 옛날엔 이거 더 셌는데 사회 부딪히고 이렇게 애들 기르고 하면서 좀 더 많이 내려다 생각했는데 또 그건 또 아니었다 보네요. 제가 느끼는 그거보다는 그거하고는 또 틀려요, 엄마. 그러니까 조금 나는 엄마가 그렇다고 엄마가 남들한테 탁 부러지게 하는 그런 스타일 못 돼요. 마음이 여려. 성꺼 놓고 나면 아 내가 너무 심했나 하고 그렇게 혼자서 또 혼자 소가리를 많이 하거든 사실. 근데 착하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 착해요, 착해요. 심성은 착하고 고와요. 책임감도 있고, 어? 내 책임감도 있고 의리도 있고 그렇긴 한데 엄마도 어째 보면 자아 형성이 조금 위에 때의 영향이 없지 않아 틀 안에 박혀가지고 있는 그렇죠. 그 고정관념이라는 네, 게 너무나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커. 그러니까 그게 대물림이 그렇게 되어 왔던 거야. 그래서 아이들한테 엄마도 똑같이 딸 둘이잖아. 그렇지? 네. 그러면 원래는 엄마가 아들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네, 큰애 앞으로 유산했습니다. 첫 번째로 아들이 들어왔어야 되거든. 네. 그 아이가 있었어야 된다 소리가 나고 네. 그 언니가 딸둘이잖아. 네. 엄마 집도 네. 그렇고 딸 언니 집에 그 딸들도 그렇고 그거를 똑같이 대물림해 주는 거야. 나중에 엄마가 배공께 생겼어. 죽어서. 알겠어?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 줘야 되고 알려 줘야 이 아이들이 어른들의 대우를 아는 거예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죽어서 배 안 골물라면 진짜 엄마가 지금부터라도 내 엄마가 힘들면 나라도 내가 하지 않으면 그 옆에 있는 동기이시 형제 아 네. 자매 양이 의논공론해서 이렇게 이렇게 니 뭐 이렇게 집에서 해온다 그럼 내 이렇게 해갖고 엄마 뭐 제사 이렇게 이렇게 잘 지내자 하자. 제사 날에는 뭐 내가 당장 가지를 못하겠지. 근데 이제 이혼했으니까는 갈 수 있잖아. 원래도 갔으면 그러니까 바로 코앞이라며. 네. 그러니까 그날 가서 뭐 할게 그냥 들러보 갖고 뭐 우리끼리 만나가 수다 떨고 뭐 그런 것만 할 게가 안 그랬나. 잠시 잠깐이다. 그거 해봐야 뭐 10시간이 걸리나. 네, 알겠습니다. 예. 그거 잘 챙겨서 가면 언니야 변화는 있다. 나중에 변화돼가지고 그 선생님 말대로 했으니까 좀 진짜 내가 마음 편해지는 것 같다. 그 소리만 들어도 나는 괜찮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가셔. 네,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해 볼게요. 이사. 네. 또 궁금한 거. 궁금한 거요? 없습니다. 저는 어차피 물어보고 싶은 건 어차피 제 지금 병원을 많이 다니니까 병원하고 뭐 큰애하고 그런 부분이었으니까. 건강 챙기라는 얘기 아까 했죠. 네. 꼭 챙기세요. 지금 엄마가 신병 아닌 신병도 오거든요. 그러니까 조상의 말귀를 자꾸 못 알아들면 자꾸 친단 말이에요. 파동을 자꾸 네.
오는 거야. 전기를 지지지 본인한테 전기 갖고 지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래서 건강 일단 챙기시고 그 이제 조상에 대한 그런 것들도 조금 풀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